안녕하십니까. 펀드케이 리서치 어스트 K입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의 3분기 경영실적 발표 자료, IR 자료를 가지고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 잠시 좀 엿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장에서 글로벌 도소매 판매 현황이 나옵니다. 좀 부정적인 걸 싫어하는 현대차인 것 같아요. 이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빨간색 삼각형은 음수를 얘기를 하고요. 양수는 플러스로 기입되어 있는 현대차의 IR 자료. 그래서 선뜻 글로벌 뭐야 자동차 산업 수요 지금 많이 올라가는데 아닙니다. 줄어드는 거예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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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라고 보시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글로벌 도매 판매 수가 전년 대비 한3.2% 정도 전체적으로 좀 감소를 했습니다. 3.2%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총 101만 2천 대 수준까지 조금 내려왔다. 특히 중국 권역이 61.3% 굉장히 크게, 뭐 도매 소매 할것 없이 소매는 한41% 정도 크게 하락을 했고요. 유럽 권역도 9.5에서 3.9 많이 하락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쪽이 많이 하락한 부분들은 뭐 중국의 경기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자국 제품 우선주의에 따른 약간 좀 이제 영향이라고 보여지고요. 유럽 역시도 마찬가지 경제가 별로 이제 좋지 않은 부분들. 추가적으로 유럽도 워낙에 자동차 강국이기 때문에 자국에 있는 제품들을 더 많이 수요하면서 약간 좀 이제 현대차의 수요, 판매량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북미 그리고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다 감소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부 다 경기가 가장 큰 문제,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현대차가 실제 IR에서 밝혔던 내용을 한번더 읽어드리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할게요. 일단 차종별로는 그럼 무엇이 많이 팔렸냐? SUV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팔렸다라는 부분들, 전체적인 차량 차종별 판매 대수는 줄어들었습니다. 대신에 친환경 차량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제 EV, 전기차, 뭐 하이브리드 차량,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이제 이런 전기차들, 뭐 수소 차량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좀 이제 늘어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손익계산서 요약인데 뭐 요거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뭐 매출액은 뭐한4.7%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한 영업이익은 근데 이제 6.5%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매출액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안 좋아졌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3%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 부분에는 이제 뒤에 뭐 이제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주요 증감 사유 분석하면서 이렇게 일단은 장표로 나와 있는데요. 물량은 감소를 했다. 하지만 믹스가 개선되면서 매출액이 증가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현대차에서 IR에서는 판매 물량의 증가 그리고 북미 중심의 지역으로의 믹스 개선이 일어나서 고부가 가치 차종이 좀 많이 팔렸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차량 판매량은 감소를 했는데 비싼 차가 많이 팔려서 매출액이 증가를 했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업이익 부분은 물량 감소 그리고 믹스 개선 둘다안 이루어졌었는데요. 글로벌 경쟁 심화 그리고 인센티브 확대 그리고 판관비의 증가. 약간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좀안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영업이익이 좀 이제 많이 떨어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제 뭐 회사 측에서는 그 미국의 그랜드 산타페에 대해서 선제적 보증 기간 연장 조치가 시행이 되면서 품질 보증 비용이 한 3천억 정도, 3,192억 정도 발생을 했다라고 했고요. 또 환율 효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환율 효과로 손실이 7,800억 원 정도 발생을 하면서 믹스가 좀 많이 안 났다. 영업이익이 많이 안 났다. 물량 감소도 물량 감소인데 그것보다도 좀 이제 안 나온 부분들이 환영량 그리고 판관비가 증가한 부분들 그런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이 판관비가 증가하는 부분들, 이 판관비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영역들이 들어가요. 급여, 마케팅, 뭐 판매 보증비, 경상용비, 또 기타인데 기타에도 뭐 이제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보낼 때 그냥 바로 공장에서 찍자마자 보내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모아놓죠.
우리가 가끔 이제 어떤 이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자동차들이 쫙 서 있고 걔네들이 막 일제히 막 배를 하나둘씩 올라가면서 뭐 그런 이제 우리가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그러한 부지에 대한 렌탈료라든지 아니면 보관료라든지 이송비용 이런 것들이 다 판관비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관비가 증가했다라는 부분들은 혹시 재고가 쌓이는 건 아닐까? 라고 조금 이제 의심을 해볼 만한, 특히 뭐 대형 이제 뭐 현대차 같은 이런 그룹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들이 자동차 업이기도 하고 또 경기와 많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 자동차가 좀 많이 안 팔려서 좀 이제 하역돼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예측이 가능한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반도체라든지 다른 산업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판관비가 좀 이상할 정도로 많이 쌓인다.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현대차가 판관비 요 정도 증가했다라고 해서 조심해야 된다?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데 뭐 지역별 판매 현황은 앞서 봤었던 것처럼 미국과 국내 쪽이 증가를 했고 나머지는 다 떨어진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똑같이 유사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때문에 참 이 미국 시장 굉장히 현대차가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추는지가 앞으로 현대차의 좀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익률 상승에 좀 크게 기여를 할 수 있겠다. 특히 미국 시장에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가 좀 이제 현대차의 성장 리레이팅 이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이런 것들은 좀 참고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경영진 발표 그리고 또 Q&A 시간이 있었는데 주로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인도 시장 진출과 관련된 그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연초 가이던스 대비해서 지금 이제 매출 4에서 5% 정도, 그리고 OPM 영업이익률 한 8에서 9% 정도 달성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유지를 했고요. 대신에 글로벌 각 지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지정학 리스크, 그리고 연비 규제나 각국 정부 정책의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또 선진 시장에서 수요 둔화, 그래서 자동차 시장의 경영 환경이 점차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내년도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경쟁 심화에 따른 인센티브 증가가 향후에, 그러니까 이 인센티브는 다른 정부나 국가에서 주는 게 아니라 현대차가 직접적으로 고객들이 자동차를 살 때 드는 인센티브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좀 재산을 깎아먹는 약간 좀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성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때문에 이제 뭐 대외 환경이라든지 뭐 경기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유연한 시장 대응을 통해서 최대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취하겠다. 아무래도 좀 이제 마진이 좋은 뭐 약간 좀 고가의 차량이라든지 전기차, 친환경 차량 이런 쪽으로 계속 집중을 하겠구나. 약간 이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주 환원 쪽은 배당 부분을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0원 정도 상향을 해서 2,000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밸류업 프로그램 그리고 포함해서 뭐 주주 그리고 이제 투자자에 대한 약속, 무조건 반드시 어떤 경우에 수를 쓰더라도 이행을 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인도에 상장한 10월 22일 날 인도에 상장한 이제 그 자금, IPO 자금 같은 경우는 인도 내에서만 소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추후에 뭐 향후 투자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추가적으로 면밀하게 고려를 할 거고, 또 주주 환원 계획이라든지 또 이제 주주들과 소통을 통해서 정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동차, 뭐 2차 전지 이런 전방 산업에 대해서 현대차는 글로벌 각국의 규제 그리고 경쟁 심화, 수요 압박에 따라서 좀 웅크리기를 해야 될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시에 주주 환원 정책은 열심히 해나가겠다. 그래서 주가를 어느 정도 방어하고 관리하려는 그런 의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업종에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현대차가 앞으로 이 IR에서 그리고 IR Q&A 이런 경영진 발표에서 어떠한 기조를 통해서, 어떠한 답변을 통해서 어떤 이제 업황이라든지 전망 산업에 대한 기조가 변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시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현대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요 Q&A 내용을 직접 들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내용이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불확실한 증시 속에서 다가오는 2025년 1분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일지, 오는 12월 7일
토요일 1시부터 6시까지 2025년도 1분기 K찬스를 준비 중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 꼭 참석하셔서 사실 시장이 많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그럼에도 또 이제 반등할 때 보다 강하게 또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어떤 산업들이 있는지, 또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 내에서 트럼프 시대에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되는지 같이 논의해 보시고 또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